이렇게 얼굴만 빼꼼 보이니까 더 귀여워요. 예, 우유병 같은 거 이렇게 물려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. 안녕, 안녕하세요. 신화토이의 신화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는요, 러비 프렌즈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. 더 귀여워진 러비 베이비 제품입니다. 짠! 이렇게 신상 러비 베이비 제품은 총 6종으로 나와있어요. 이번 신상을 보시면은요, 인형과 소품으로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탈 것들을 하나씩 장착하고 나왔더라고요. 근데 이 탈 것들이 너무 귀여워. 이게 도대체 누가 메인인지를 모를 정도로 둘 다 너무 귀엽게 나왔어요. 먼저 코코 아이를 보여드릴 거예요. 코코는 이렇게 백조와 유니콘 두 종류로 나왔어요. 한번 바로 뜯어볼게요. 짠! 이렇게 코코 제품을 먼저 개봉을 해봤고요. 일단 코코 피규어를 먼저 보시면 앉아있는 자세와 서있는 자세 이렇게 총 두 가지로 나와있어요. 러비 프렌즈 코코와 비교를 해보시면은 크기가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어요. 훨씬 귀엽지 않나요? 확실히 베이비들이 크기가 작아서 그런지 귀여움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. 옷과 소품을 갈아입히고 놀기에는 프렌즈 제품이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. 하지만 아기라서 역시 베이비 제품이 저는 더 마음에 들어요. 코코 입이 이렇게 오 하고 있어서 여기에 우유병 같은 거 이렇게 물려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번 베이비 아이들은 탈 것을 타고 출시가 되었는데요. 이게 이 봉제 인형 자체도 퀄리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. 코코와 꿈꾸는 백조에 타고 있는 아이는 이 아이인데요.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에요. 이렇게 쏙 넣어가지고 같이 장식을 하실 수가 있어요. 너무 귀엽죠? 확실히 혼자 있는 것보다 귀여운 인형에 타고 있는 게 더 귀여운 것 같습니다. 이런데도 되게 디테일이 있어요. 이 오리는 특히 이렇게 목걸이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저는 이 유니콘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이렇게 예쁜 민트색 리본에다가 이런 날개 디테일, 게다가 꼬리도 페어리한 색감을 잘 살려서 나왔더라고요. 여기 뿔도 그렇고 굉장히 디테일이 좋죠. 약간 찹쌀떡처럼 되게 말랑말랑해요. 유니콘의 귀여운 코코를 쏙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. 귀여운 아기방 소품에 이렇게 같이 놓아둬도 너무 귀여워요. 이렇게 베이비 소품과 함께해도 훨씬 더 귀엽습니다. 나중에 러비 베이비 아기방 소품이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짠! 다음은 키키입니다. 키키와 꿈꾸는 멍멍이, 키키와 꿈꾸는 아기오리입니다. 저는 러비 프렌즈 제품 보다 보니까 키키가 진짜 매력이 있더라고요. 근데 베이비로 나온 거 보니까 얘가 제일 제 취향인 것 같아요. 바로 뜯어서 볼게요. 배경지도 진짜 하나같이 다 귀엽거든요. 컨셉에 맞춰서 그려져 있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강아지라서 뒤에 개집이 있어요. 이런 디테일들 너무 귀엽고 되게 뭔가 성의있게 만든 티가 팍팍 납니다. 키키 제품을 다 개봉을 해봤어요. 키키는 진짜 볼수록 매력이 있는 게 눈매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게 너무 새침대기처럼 귀엽더라고요. 왜 이렇게 눈이 반짝거리지? 키키 눈 지금 반짝이는 거 보이시나요? 이게 눈을 진짜 어떻게 만든 거야? 키키도 역시 서있는 모습, 앉아있는 모습 두 종류로 나왔습니다. 짠! 이거는 원래 키키 모습인데 원래는 키키가 입을 이렇게 꼭 다물고 있었잖아요. 근데 베이비 제품들은 우유를 먹는 아가들이라서 그런가 입을 다 이렇게 오 하는 그런 이런 표정 입이에요. 베이비라서 옷은 굉장히 프렌즈에 비해서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네요. 그리고 베이비는 목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. 짠! 베이비는 이렇게 목을 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다시 이렇게 끼워주시면 돼요. 이렇게 옆으로 다 목이 돌아갈 수 있어요. 앉아있는 것도 앉아있는 대로 이 포징이 너무 귀엽고 서있는 것도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어서 되게 귀엽네요. 그리고 저는 이 인형들, 이 베이비들의 탈 것인 인형들이 너무 귀여워요. 다들 꿈꾸는 컨셉이라서 그런지 눈을 다들 감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. 이 강아지 먼저 보시면 디테일을 진짜 깜짝 놀립니다. 색감도 너무 예쁘고 얘는 시바견 같아요, 왠지. 오, 그리고 목에 이거 하고 있는데 아 대박. 대박. 여기에 목에 러비 프렌즈 손수건 달고 있어요. 여기에는 서있는 키키를 슉 넣어줬습니다. 아니 이거 귀여운 거와 귀여운 거 더하면 더 귀엽잖아요. 너무 귀엽죠? 강아지 타고 꿈속에서 달리고 있는 키키입니다. 오리 키키인데요. 예쁜 이런 보석핀을 하고 있고요. 색감이 진짜 예쁘게 뽑혔어요. 전부 다 여리여리한 파스텔 톤이야. 그리고 이 안에다가 키키를 쏙 이렇게 넣어줍니다. 캥거루 주머니 같아요. 이게 러비 프렌즈. 이렇게 두 아가들을 다 태워보았어요. 자, 마지막 아가를 만나러 가겠습니다. 짠! 마지막 아가들은 초초예요. 초초와 꿈꾸는 야옹이, 초초와 꿈꾸는 바니입니다. 예쁜 걸 좋아하는 여자애들은 왠지 요 야옹이와 바니를 많이 선택할 것만 같아요. 바로 한번 뜯어볼게요. 진짜 배경지 너무 예뻐. 버리기 아까울 정도로 귀엽습니다. 이거는 포장이 자체가 너무 예뻐가지고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귀엽죠? 토끼도 귀엽고 지금 얘도 지금 장난 아니에요. 진짜 제일 귀여운 것 같아. 짠! 초초도 다 개봉을 했어요. 여러분 초초
제일 귀여워요. 아까 계속 다른 친구들 귀엽다 그랬는데 마지막 친구 초초가 진짜 귀여워요. 왜냐면 다 핑크핑크해 애가. 애가 왜 이렇게 핑크핑크하죠? 진짜 귀도 핑크, 코도 핑크, 눈썹도 핑크, 볼따구도 핑크, 옷도 핑크라서 그런지 너무 제 취향이에요. 진짜 눈에 무슨 짓을 한 거예요? 눈이 왜 이렇게 반짝여? 짠! 이게 원래 러비프렌즈 초초거든요? 러비프렌즈 초초에서 진짜 귀여움을 한 스푼 더 넣었더니 러비 베이비 초초가 됐어요. 저는 얘 너무 귀여워요, 얘. 저 결정했습니다. 오늘 러비프렌즈의 원핏은 바로 초초입니다. 이게 꿈꾸는 반인데요. 이렇게 살랑거리는 리본을 양옆으로 이렇게 메고 땡땡이 핑크 귀에 땡땡이 핑크 리본 볼터치 다 핑크야 아주 그냥 여기에 초초를 쏙 이렇게 얼굴만 빼꼼 보이니까 더 귀여워요. 핑크를 좋아하는 어린이나 키덜트 분들이라면 이 아이를 추천드리고 싶네요. 마지막 꿈꾸는 야옹인데요. 얘는 털이 되게 부들부들해요. 다른 애들보다 모질이 좀 길고요. 그리고 얘도 이렇게 아주 아주 여성스러운 프릴 리본을 달고 있습니다. 초초가 원래 좀 MBTI도 가장 여성스러운 친구였잖아요. 여기에는 앉아있는 초초를 쏙 넣어줬습니다. 이렇게 얼굴만 보이게 이렇게 넣어주니까 더 귀여워요. 이 안에 타고 있으면 정말 안전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? 마지막으로 초초에 탈 것까지 다 살펴봤습니다. 짠! 이렇게 오늘 신상 러비 베이비 제품들을 살펴봤습니다. 오늘 살펴본 아이들 중에서 어떤 아이가 가장 구독자분들의 원픽인지 궁금해요. 저는 이 아이를 선택하겠습니다. 여러분은 어떤 아이가 가장 마음에 드시는지 댓글로도 많이 달아주세요. 그러면 오늘도 귀여운 아이들 잘 살펴봤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 슉! 짠!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 쿠키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요 안에다가 러비 베이비 친구들을 입주시켜 줄 거예요. 키키, 코코, 초초, 저의 최애입니다. 짠! 이거는 주영이의 지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를 하시면 12월 14일부터 소진시까지 귀여운 러비 프렌즈 스티커도 증정한다고 하니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. 그럼 진짜로 안녕! 슉!